퀴즈. 꼬마 경찰관 제 강아지를 찾아줘. 얼루가 배고프지? 얼른 집에 가자. 얼루가! 얼루가! 누가 우리 얼룩이 좀 찾아주세요. 위험, 위험, 안내견 실종 사건. 위험, 뭐? 위험, 안내견이 위험. 실종되었다고? 알았어, 친구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꼬마 경찰관 제 출동 준비. 얼룩아! 안녕하세요, 꼬마 경찰관 잭입니다. 경찰관님, 우리 얼룩이 좀 꼭 찾아주세요. 얼룩이가 없으면 나는 집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답니다. 네, 걱정 마세요. 혹시 얼룩이를 훔쳐간 범인이 어느 쪽으로 갔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쪽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범인을 찾는데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범인의 덩치가 조금 큰 것 같아요. 범인이 가까이 오자 검은 그림자가 아주 크게 느껴졌어요. 아, 그리고 범인에게서 꽃향기가 났어요. 장미향이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얼룩이를 꼭 찾아올게요. 예, 경찰관님, 잘 부탁드립니다. 도로 반대편은 초원이라 눈에 잘 띌 테니 이쪽으로 가야겠군. 막다른 길인데. 아, 그렇다면 범인은 이 골목 안에 있을 거야. 어디 보자. 범인에게서 장미 향기가 난다고 했어. 그렇다면 하나, 둘, 셋, 넷. 모두 네 집이군. 안녕하세요, 경찰관 잭이라고 합니다. 혹시 댁에 개를 키우나요? 아니요, 저희 집에는 개가 없어요. 아, 그렇군요. 실례했습니다. 맹인 아저씨의 추측이 맞다면 범인치고는 덩치가 너무 작아. 안녕하세요, 경찰관 잭입니다. 혹시 댁에 개를 키우나요? 네, 그런데요. 저 잠시 개를 볼 수 있을까요? 아, 지금 낮잠 중이라 깨우면 시끄러워서. 아, 그럼 실례했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경찰관 잭입니다. 혹시 댁에 개를 키우시나요? 네, 그런데요. 그럼 개를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아, 안 돼요. 우리 개는 지금 낮잠 중이라고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아, 저는 꼬마 경찰관 잭이라고 합니다. 혹시 댁에 개를 키우시나요? 네. 그럼 개를 좀 볼 수 있을까요? 아, 실례했습니다. 아, 개 주인은 덩치가 크지만 개가 작아. 그렇다면? 아, 귀찮게 또 무슨 일이에요? 당신을 매매인견 유괴범으로 긴급 체포합니다. 어머머머, 유괴범이라뇨? 개를 잃어버린 맹인 아저씨가 범인에게서 장미향이 난다고 했습니다. 보다시피 이 골목에서 장미를 키우는 집은 내 집이에요. 아, 그러니까 내 집이나 되는데 왜 내가 범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아저씨가 개를 훔친 범인의 덩치가 아주 크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개가 낮잠을 잔다고 하셨는데 문을 쾅 닫으셨죠? 아니라고요! 그런가요? 얼루가! 얼루가! 맹인 아저씨의 소중한 개를 훔치다니 아주 나쁜 행동이에요. 당신을 개 유괴범으로 체포합니다. 아이고, 얼루가 돌아왔구나. 아이고, 경찰관님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이, 뭘요.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면
꼬마 경찰관 잭을 불러주세요. 그럼 전 이만. 좋아요 꾹! 구독도 꾹꾹! 눌러주세요.